문서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내 욕심에 가지고 있다가 되려 박쓸 경우도 있는 거고, 안 팔아야 되는 거를 급해서 이제 팔았다가 되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다. 그런 부분들 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2021년도 신축년 GT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. 네. 26살 이분들부터 한번 볼게요. 과연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? 아무래도 조금 건강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건강이요? 되게 어린데요? 이제 뭣도 모르고 차 끌고 나갔다 교통사고라든가 이제 수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. 왜냐면은 이제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어디가 다쳐도 사고가 나는 거고 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왕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몸이 좋은데 병원 갈 일은 없잖아요. 사고수가 조금 보인다는 거네요? 네네네. 사고를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사고라는 게 꼭 교통사고만 사고가 아니라 내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도 사고죠. 뭐 좋은 것들은 놓고 보면은 뭐 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다. 근데 그렇게 긴 인연은 아닐 것 같다. 잠깐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. 그럼 두 번째로 38살. 38살? 네. 몰라. 집구석이 시끄러워. 이 사람들은 집구석이 시끄럽고 가까운 사람하고 좀 많이 부딪히거나 좀 싸울 일이 좀 있어 보이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을 거다라는 거지 이제.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. 그러니까는 너무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.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신. 부동산으로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. 내가 문서를 정리하고 빼고 이제 치고 빠지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. 문서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내 욕심에 가지고 있다가 되려 박쓸 경우도 있는 거고 그쵸? 안 팔아야 되는 거를 급해서 이제 팔았다가 되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아유 그만해요. 62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조금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. 근데 희한하게 난 집안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. 집안에 누구 병중에 누워 계실 분이 좀 생기실 일이 있다. 근데 그게 내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혹시 본인도 포함인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와이프라든가 내 신랑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갑자기 병중에 누워 계실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. 그래서 집안의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또 조금 마음을 속 썩을 일이 가족으로 인해 좀 생기실 일이 있을 것 같다. 선택은 저희 집에서 하시고 예 네, 어쨌든 솔직하시네요. 네 선택은 저희 집에서 하셔야죠. 부동산 문제로 실제로 네. 많이 점사가 들어오시나요? 아 당연하죠.